오케이, 반갑다. 난 만두민이라고 하는 놈이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마인크래프트 월드가드 플러그인을 너네들에게 알려줄 건데, 이 월드가드 플러그인이 어떤 플러그인이냐면 바로 서버에 특정 지역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보호하고 기능을 넣는 플러그인이야. 흔히 지역 보호 플러그인이라고도 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 건물 안에서만 PVP가 불가능하게 하고 블럭을 설치하거나 부수지 못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능을 넣어주는 플러그인이야. 이 플러그인은 진짜 만능이라서 모든 서버에 있어야 되는 플러그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다운로드부터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일단 이 월드가드 플러그인을 하려면 월드에딧 플러그인이 있어야 돼. 필수로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월드에딧 플러그인이랑 같이 연동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월드에딧 플러그인이랑 월드가드 플러그인 둘 다 다운로드를 해줘야 돼. 여기 들어가서 자신의 버전에 맞는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해서 적용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적용을 했다면 다시 마인크래프트로 들어와. 채팅창에 RG라고 쳐봐. 슬러시 RG라고 치면 짠! 이렇게 여러가지 명령어 목록들이 뜨는데, 물론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 다 알 필요가 없으니까 몇 개만 알려주도록 할게. 꼭 알아야 될 거. 자, 이렇게 월드가드 플러그인이랑 월드에딧 플러그인이 적용이 됐으니까 이제 구역을 만들어보자. 자, 나무도끼를 꺼내줘. 나무도끼. 우리가 월드에딧 하듯이 나무도끼를 꺼내줘야 하는데, 이렇게 슬러시 슬러시 완드라고 쳐도 되고 그냥 아이템 창에서 나무도끼를 꺼내도 돼. 자, 나무도끼로 이제 지점을 설정해줄게. 첫 번째 좌클릭,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우클릭하고 이제 명령어를 쳐줘야 되는데, 바로 RG define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이 구역 이름은 무조건 영어로 해야 돼. 한글로 이렇게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류가 나. 그러니까 영어로 지정해줘야 되는데 난 영어로 테스트라고 해볼게. 테스트 이렇게 치면 짠! 이렇게 지역이 설정됐다고 떠. 자, 그리고 내가 만든 이 구역에 이제 기능을 넣어볼까. 이 기능 종류가 진짜 많은데 그거는 내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그 목록들을 보고 알아서 하면 좋겠고, 일단 필수로 해야 될 거, 일반 사람들이 막 여기 막 블럭 설치하고 부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만 블럭 설치와 파괴를 금지하게 만들어 볼게. RG, F, 이 F는 플래그의 줄임말인데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구역 이름, 기능 이름, allow, deny, none 이렇게 셋 중에서 하나만 입력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구역 이름은 방금 만들었던 테스트, 방금 내가 만들었던 구역 이름을 넣고, 기능 이름은 진짜 많다고 했지, 진짜로 많아.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걸 보고서 너네들이 알아서 넣어주면 되는데, 자세한 건 내 블로그를 보기로 하고, 자, 일단 나는 블럭 설치 파괴를 금지시킬 거니까 빌드라고 해줄게. 빌드. 이 빌드가 블럭 설치 파괴 못하는 기능이야. 이 월드가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allow, deny, none 중에 하나를 써야 돼. 당연히 난 비허용 시킬 거니까 deny를 해야겠지. deny 이렇게 deny를 쓰고 엔터를 누르면 짠! 이렇게 채팅창에 블럭 설치 파괴 기능이 금지됐다고 이렇게 떠. 실험으로 내가 블럭을 설치하고 부숴볼게. 블럭 설치가 되네? 자, 왜 그럴까? 왜냐면 내가 이 구역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 구역의 주인이고 내가 OP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부수고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면 DOP를 해볼게. OP를 빼볼게. DOP 만두민 하고, 자, 다시 부숴볼게. 짠!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채팅창에도 막 뜨지? 설치 안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지역을 만들어서 보호할 수도 있어. 와, 진짜 짱이지? 이런 기능들이 엄청 많아, 월드가드 플러그인에는. 그렇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면 진짜 이 플러그인은 만능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어를 알려주자면 RG info 그리고 지역 이름. 이거는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야. 정보. 야, 방금 테스트라는 지역을 만들었지. 한번 테스트의 정보를 봐볼게. 이렇게 치면 짠! 이렇게 지역 정보가 나와. 난 방금 블럭 설치 파괴를 금지시켰으니까 이렇게 플래그라는 목록에 이렇게 뜨겠지? 그렇군.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어가 있어. 바로 RG add owner 구역 이름 name. 이게 뭐냐면 이 해당 구역에 대한 소유자를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주를 추가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해당 구역에 그 사람을 추가하면 그 사람도 막 이 건물을 부수고 설치할 수 있고 막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야. 반대로 remove owner도 있어. 이건 말 그대로 소유자를 박탈하는 거지. remo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어. 이런 기능 경제 서버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구역을 삭제하는 법. 구역 삭제하는 법은 바로 RG remove 구역 이름 이렇게 하면 돼. 난 방금 테스트라는 지역을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를 삭제해 볼게. 이렇게 하면 짠! 이렇게 테스트라는 지역이 삭제됐어.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마인크래프트 월드가드 플러그인을 알아봤는데, 진짜 이 플러그인은 만능 플러그인 중에 하나야. 활용만 잘하면 진짜 좋은 플러그인이 될 수 있어. 너네들도 이 플러그인을 꼭 서버에 적용해서 잘 활용하길 바랄게. 자, 이상으로 만두민의 강좌를 마치겠다. 빠이!